강한 화력과 특유의 은은한 향을 가진 참나무 장자. 열이 빨리 오르고 오래가는 초대형 무쇠 솥뚜껑. 둘의 뜨거운 만남 안에서 태어난 토종닭 한 마리. 두툼한 살점에 쫄깃한 식감을 가진 토종닭도 참나무 장작과 무쇠 솥뚜껑의 합동 공격 앞에선 야들야들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맛있는 무쇠 장작 닭볶음탕을 한층 더 맛있게 해주는 특급 조연 파채. 파와 닭고기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이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영양 궁합도 만점. 진하게 매운 양념장 위로 향긋한 파 냄새가 더해져 느끼함까지 싹 잡아주는 맛있는 만남. 무쇠 장작 닭볶음탕입니다. 와, 이거 진짜 큰데? 맛있겠는데? 살코기가 많고 육질은 부드러운 닭다리부터 한 입. 양념 맛 진한 무쇠 장작 닭볶음탕에 시원함을 더해줄 파채까지. 부드러운 닭고기와 환상의 궁합이 이루는 아삭한 식감의 파채를 곁들여 먹으면 맛있어. 장작불 위에 솥뚜껑에다가 오랫동안 푹 끓여가지고 닭이 되게 쫀득쫀득하고 닭 안에도 부드럽고 먹을 때 식감도 너무 부드러워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닭하고 파하고 먹으니까 이게 파닭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명. 지금 더 개운하고 훨씬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네요. 그 느끼한 맛도 없어지는 것 같고. 푸짐한 양과 매콤한 맛으로 입맛은 물론 뱃속까지 채워주는 무쇠 장작 닭볶음탕. 국물의 감칠맛을 책임지는 히든카드는 육수 속에 숨어 있었는데요. 깊은 맛을 담당하는 각종 한약재에 이어 들어가는 익숙한 이 음식. 지퍼? 안 좋아요. 네, 지퍼죠. 지퍼를 왜 넣으세요? 아, 지퍼를 넣으면 국물도 더 구수하고 달짝지근하고 맛이 있어요. 감칠맛이 나죠. 비장의 무기 지포를 넣어 달큰하고 짭짤한 맛에 시원한 감칠맛까지 챙긴 비법 육수. 여기에 중간 크기의 토종닭을 사용하면 토종닭 특유의 구수한 맛과 부드러운 육질까지 한 번에 느낄 수 있다는데요. 기초가 단단해야 음식 맛이 사는 법. 육질이 탱글탱글한 토종닭은 무쇠 솥뚜껑에 익히기 전 압력솥에 삶아 부드러움을 극대화시켜주는 게 포인트. 시원함 더해줄 각종 채소와 감칠맛 나는 육수까지 함께 솥뚜껑 위로 직행. 매콤 칼칼 황금 비율로 만든 수제 양념까지 풀어주면 이제 장작불을 지필 차례. 많은 장작 중에서도 참나무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참나무 장작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불을 이용한 요리를 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장작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나무 장작을 쓰다 보면 음식에 훈연이 자연스럽게 배기 때문에 훈연 때문에 사실 쓰는 거죠. 다른 나무에 비해 그름은 적으면서도 화력이 강해 불이 오래 가는 것이 참나무의 특징. 참나무 장작불이 두꺼운 무쇠 솥뚜껑을 만나면 열이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두툼한 토종닭도 맛있게 익힐 수 있습니다.